시대 나선 멀고 먼 길. 마침내 도착한 경기도 안성. 그곳엔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제작진을 기다리고 있다. 숯과 고추를 박아놓은 금줄을 보니 이곳은 예사로운 곳은 아닌 듯한데. 이때 등장하는 당당한 걸음걸이. 거침없이 장독 뚜껑을 열고 황금빛 된장을 정성스럽게 매만진다. 오늘 기인사 편찬위원회의 주인공 서분래 원장이다. 장을 사랑하는 된장 할매 서분래입니다.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서분래 원장. 그녀와 전통장의 인연은 마치 우연인 듯 필연처럼 다가왔다. 콩 농사 좀 짓다가 그 콩 팔러 가니까 아까워가지고 된장 담근 게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를 취미생활 하다가 이래 어느 날 갑자기 이래 된장 아줌마가 됐어요. 서분래 원장이 40여 년간 직접 가꾼 농원. 그나저나 여기가 콩밭인지 장독밭인지 도통 헷갈리는데. 장을 품은 3천여 개의 장독은 그야말로 서분래 원장의 땀과 눈물의 결실이다. 자식과 같은 장독들을 일일이 닦고 들여다보는 일로 서분래 원장의 하루는 시작된다. 장독대를 바라보고 탁 초봄에 뚜껑을 탁 열어놨을 때 진시황이 안 부럽습니다. 그런 거 없으면 제가 어찌 이걸 하겠습니까? 예로부터 장맛이 좋아야 집안이 편안하다는 말도 있듯 장과 우리네 생활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대체 여기는 뭘 하는 곳일까? 콩 삶는 데예요. 콩 가마솥에 메주콩도 삶고 청국장콩도 삶고 다. 전통장은 좋은 콩을 잘 삶는 일부터 시작한다. 비릿하지 않게 너무 물렁하지 않게 삶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잘 삶은 콩은 맛있는 장의 기본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취미처럼 시작한 콩 농사였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 장맛을 전하는 전통 식품 명인이 된 서분래. 그렇기에 콩을 마주하는 서 원장의 마음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내가 장을 해보니까 이렇게 내가 요새같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던가 생각을 하고 장은 나인데는 보석 같은 존재. 주렁주렁 걸려있는 메주는 이제 장을 담글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 이 지폐에서 고초균이 얼마나 나왔나 하고 보는 건데요. 지폐에서 나오는 균을 키워서 먹는 게 메주를 띄운다는 거거든요. 띄우는 게 균을 키우는 거예요.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가 담긴 우리 전통장. 고단하고 힘든 일이지만 70이 넘은 나이에도 장 담그는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는 조상의 지혜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다. 살아있는 균이 실온에 있다는 것은 세계를 다 뒤져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를 많은 사람이 있는데 홍보하고 이거를 남겨놓고 가야 될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랜 시간 발효되어 숙성된 장맛처럼 희로애락으로 70년의 세월을 빚은 서분래 명인. 그녀가 들려주는 인생의 깊은 맛. 지금 시작한다. 서분래 원장을 큰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먼 길 오셨습니다. 예. 예, 원장님은 저희 전라도 쪽으로는 자주 오시나요? 제일 자주 오는 게 네. 남원입니다. 남원이요? 아~ 네. 남원은 어째, 예? 인월엽이라고. 인월엽. 거기를. 그 질끈은 만드는 데지요. 30년을. 그리지요. 댕기십니다. 아, 그리십니까? 예, 네, 좋아합니다. 사투리가 아주 구수합니다. 예. 네. 그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원장님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프로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름 서분래. 1947년 경북 영덕 출생. 올해 나이 72. 일남 육녀 중 다섯째 딸로 태어난 서분래 원장은 어린 시절부터 강한 생활력과 책임감으로 집안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는데요.
결혼 후에는 남편과 함께 여행사를 꾸리며 커리우먼으로 세계를 누비며 활동했습니다. 그러다 후년 경기도 안성에서 콩 농사를 하며 된장, 고추장, 간장, 장류의 명인으로서 전통의 맛을 지키는 서분예 원장. 2006년에는 북한 평양 용성에 장류 공장을 세우며 북한 인민들로부터 된장 오만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장에 담긴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과 전통의 맛을 오늘도 이어가는 서분예 원장. 작은 거인 당신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한다, 진짜로. 소감이 어떠세요? 쭉 들어보시니까. 아이고, 그럼 감개무량합니다. 예. 뭘 거창해요, 근데 원장님이 지금까지 쭉 해오신 일인데.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나 이런 데 앉아가 저런 거 하지. 이 된장이나 주물러 끓이고 하는 사람이 이런 데 앉는 것만 해도 항소한데 저렇게까지 뿌러삐까지 해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선생님 만족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좀 그런 게 저희보다 인터뷰도 더 많이 하시고 방송 출연 경험도 많으시고 홈쇼핑 나가면 완판하시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팔러 가서 그럼 안 팔면 안 되니까 팔다 보이긴 해 그렇게 됐지. 저는 뭐 배우다 이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어쩌다가 장 아줌매 할매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영덕 억수로 천이거든요. 뭐 출세했습니다 이런 데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또 유명하신 선생님들하고 아이고, 얘기도 하고. 네,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그 예로부터 정월이면 장을 우리가 담궜잖아요. 네. 이제 곧 장 담글 시기가 오는데 네. 요즘 근황을 좀 알려주세요. 지금은 메주를 거의 다 말랐는데 한 15일부터 띄웁니다. 아랫목에다가 딱 멍석을 깔고 메주를 들게 얹고 솜니불을, 개들은 솜니불을 덮어줘야 됩니다. 네. 메주가 이제 안에는 다 말랐지만은 안에는 덜 말랐어요. 덜 말랐는데 수분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또 확 받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이롱이나 이런 거를 하면 안 되고 꼭 솜니불을 사람도 못 덮는 이불을 메주는 덮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간격으로 한번 뒤집어줘야 돼요. 손이 많이 가죠? 밑대가 다 일일이 뒤집어야 되니까. 일일이 뒤집어야죠. 그래야 골고루 잘 떠야 맛있는 장. 그게 시작이죠. 그게 시작입니다. 요즘 한창 바쁘시겠어요? 뭐 김장도 다 해놓고 메주도 다 써놓고 뭐 별로 안 바쁩니다. 별로 안 바빠서 나오신 거죠? 네. 진짜로. 아니 근데 정말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외람됐는데 이렇게 콩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몸에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뭔가 콩처럼 되게 귀여우시고 정말 동안이시고. 콩스러워요? 아니 너무 귀여우세요. 내가 생각해도 전통 콩은 있잖아요. 예. 우리 보통 시중에 나는 콩보다가 더 작아요. 작고 동글동글한 게 꼭 제 얼굴을 보면 아유 콩하고 똑같이 생겼다 할 정도로. 네, 저 아까 깜짝 놀랐어요. 지금 원장님 머리가요 염색을 하나도 안 하신 머리래요. 한 번도. 새치 많아요? 아니요. 안 보이는데요? 네. 덜만 많지. 전혀 안 보이는데요? 보여요. 정말 피부도 너무 고우시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까 잠깐 화면에서도 봤지만 그 장독이 도대체 농원에 몇 개나 있는 거예요? 3천 개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3천 개. 네. 장 실온에 있는 것만 한 2천 개 정도 되고 지하에 뭐 식초도 담그고 뭐 이런 거 허소도 담고 이런 거 항아리에 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 담는 그 항아리도 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독도 있고 또 여러 시설들이 있잖아요. 네. 그 농원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규모가? 그 한 3만 평 조금 넘어요. 3만 평. 대만 파쿠군요. 와. 와. 원래 장을 처음부터 담그신 건 아니셨죠? 어릴 때 장독에서 노는 걸 좋아했어요. 네네. 장독에 옛날에는 정지 앞이라 하나 그렇죠. 그 앞에 장독이 있었어요. 항상. 장독을 이렇게 이쁘게 엄마가 만들어 놨는데 제가
조그만이니까 한 뭐 2학년, 3학년 때 되니까 거기다가 뭐 접시꽃도 심고 풍꽃도 심고 그래가지고 돌로 자갈로 요렇게 하단을 만들어 놓고 네. 나면 내가 하루 종일 새가 빠지게 만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엄마가 싹 쓸어버리고 싹 쓸어버리고 조잡하다 이거지. 아. 그래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렇게 장독에서 잘 노니까 네.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이제 저 벗게 가가지고 막 정재기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이러다 심부름 하다가 보니까 장독에 굉장히 이 정감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놀다 보니까 항아리 뚜껑도 깨가지고 머리도 막 집어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아리에 뭐 담는 거는 뭐든지 좋아합니다. 그냥 처음에는 조금 이제 그냥 우리 식구들이랑 먹자 하셔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우리 식구 먹는 거는 집에서도 담갔지만 네. 콩농사를 또 한 5가마 정도 지으니까 네. 팔락하기는 아깝잖아요. 장원장에 가서 팔락하기 조금밖에 안 준다 캐가 아저씨 보고 가마솥 두 개 사온나 이래가지고 그 5가마가 얼마나 많든지 예. 하우스에다 말라가지고 그래서 인어를 와서 항아리를 사가지고 간 거예요. 예. 전국으로 다 해도 무공의 항아리가 그렇죠. 인어밖에 없어요. 숨쉬는 항아리. 그래서 항아리를 사가지고 와서 장을 많이 담가 놓으니까 이거 팔지는 못하고 예. 이렇게 나눠주니까 예. 사람들이 공짜를 주니까 누가 예. 인사로 그래 안 하겠습니까? 예. 아이고 맛있다 맛없어도 맛있다 어째 그래 잘 담그노 아이고 참 재주가 있다 이렇게 그거 진짜로 알고 네. 그다음에 또 갖다 주고 그다음에 두 개 세 개 갖다 주고 항아리에다 이쁘게 해가지고 담아 갖다 주니까 뭐 우리 엄마보다 맛있다 했기니 그거 진짜인 줄 알고 그다음에 더 많이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된장 아지매가 된 거예요. 그렇구나. 예. 처음부터 이거를 사업적으로 하신 건 아니고 제가 콩농사를 많이 지어서 칭찬해 약간 네. 제가 잘한다 하면 네. 진짜로 잘하는 줄 알고 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말씀도 네. 정말 잘하세요. 아니 소녀 같으세요. 귀여워요. 근데 그 콩 농사도 직접 지으셨다고 하는데 네. 장을 담그는 콩은 종류가 따로 있나요? 콩잎도 우리는 옛날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했어요. 네. 요새는 변종돼가지고 뭐 연천 13호라든가 태광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알도 이만하게 굵은 거 나옵니다. 아하. 눈깔 사탕만한 예, 것도 나옵니다. 예. 그런 거는 뭐 별로 장하고는 맛이 좀 틀리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네네. 그래서 대원이 콩만 우리 엄마가 쓰던 거 우리 할매가 쓰던 거 이 콩만 골라올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콩을 좀 아주 차별하게 골랐는데 그게 좀 요게 좀 더 비싸 조금 더 비싸요. 근데 그게 우리 대대로 내려오던 전통 콩이에요. 종자군요. 만주 벌판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던 그 콩이라 대원이가. 아이고 대원이 어머님.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간장, 된장, 고추장 다 담가 먹고도 싶고 담가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아파트에 맞아요. 사는 현대인들한테는 쉽지 않은 네. 일이잖아요. 후쿠 밥솥에다 삶아가지고 네. 요만한 소코리에다 전기방석 하나 놓고 띄워가지고 뭐 고추장도 담가 먹고 간장도 담가 먹고 된장도 담가 먹고 삼장도 담가 먹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매주는. 하면. 균도 나쁜 균도 없이 깨끗한 균만 만들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가 그래 다 가르쳐줬어요. 인터넷 치면 레시피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먹을 수 충분히. 있게 해줬어요.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예. 여러 방송에 소개가 됐단 말이니까 참고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네, 근데 원래 장 담그는 법을 어머니께 물려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혼자 독학을 하신 건가요? 진짜 솔직히 배워야 되는데 딱 그거 정월달에 담는다. 정월달에 담는 이유가 뭐고 정월달에 담으면 저염으로 담고 저온에서 숙성하기 때문에 된장이 변질이 안 된다. 아. 그거밖에 제가 몰랐어요. 예. 그 시집 와가지고 살면서도 장독을 좋아하니까 앞에 장독을 갖다 놓고 거기다 장도 담그고 냉장고도 있는데 항아리에다가 가몽씨도 굳이. 갖다 놓고 소금 갖다 놓고 네. 소금 안에다가 계란을 넣어놓으면 계란이 절대로 안 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좋으니까 냉장고 안 쓰고 항아리에다 계란도 넣어놓고 그렇게
항아리를 좋아했어요. 예. 장도 담가 먹었죠. 예. 아, 그럼 장 만들 때 좀 이렇게 실패라거나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대로 안 하고 막 벌크에 말릴락 하고 막 빨리 이상하게 뛰려고 그러면 장이 다 버려서 한 300가마 정도도 버려본 적도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실패를 한번 해봐야 다시 그 짓거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현명한 분들이라는 것을 그렇군요. 하면 할수록 느껴집니다. 그런 걸 통해서 좀 많이 배우시겠어요? 우리가 6.25 이후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막 뭐든지 빨리빨리 옛날에 부잣집은 장을 절대로 일찍 먹지 않고 장을 절대로 그냥 묵혀가지고 이래 그렇죠. 먹었지 예. 없는 집이나 우리 집 같이 없는 집이나 막 장 담근 6개월 만에 막 된장 먹고 간장 먹고 다 먹고 또 모자라니까 된장 담글 때까지 막 3장 담가서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부잣집은 장을 계속 묵혀가면서 이래가지고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장은 묵어야 맛있다. 맞아요. 그 맞아요. 그 말이 진짜로 괜찮은 말이에요. 내가 장을 담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묵은 장이 훨씬 맛있어요. 훨씬 맛있어요. 네. 가마솥에 이렇게 한번 콩 삶을 때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아, 2시간 반 정도 불 떼가지고 네. 3시간 반 정도 뜸을 들여야 되는데 뿌듬하게 또 그 뜨뜻한 열이 있잖아요. 네. 그 열하고 타고 남는 뜨뜻한 네, 네. 수치지. 네. 그게 이제 사그러지면서도 계속 솥에 그 솥에다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푹 삶아지면 어떤 색깔이냐 하면 뽈떡거리하이 그 옛날에 우리 연지 발랐듯이 이렇게 네. 뽈떡거리하게 삶아져서 콩이 이렇게 하면 뽈떡거리가 불그르적적 그런 거예요. 뽈떡거리 불그르적적 경상도 말로 뽈거리 쩍쩍한 거고 예. 그 불그리 쭉쭉은 예. 어느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고래 삶으면 예. 잘 메주도 잘 만들어지고 예. 청국장도 잘 뿌리지고 그래요. 그렇군요. 아니 사실 청국장이 몸에도 좋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지만 그 향 때문에 그 냄새 때문에 좀 먹기가 좀 이렇게 끓이기도 불편한, 그렇고 예, 집에 냄새 배고 하니까 청국장은요 균이 살아있는 식품입니다. 그렇죠. 균이 죽으면 냄새가 나고 균이 살아있으면 냄새가 안 납니다. 아~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홈쇼핑에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이런 분들 일반 분들도 많이 개화가 됐어요. 네. 청국장은 균이 살아있는 상태면 누가 만들어도 관리만 잘하고 균만 살려놓으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요.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럼요. 저는 많이 잘못 알았지. 죽은 거를 먹은 거네요, 저는. 아니, 그게요. 옛날에는 아리묵에서 불 떼고 예. 저녁에는 불 떼고 또 청국장을 제일 뜨뜻한 데다 둡니다. 그렇죠. 근데 냄새 하루 저녁은 냄새 안 나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 나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은 불 떼가지고 청국장 균이 막 하얗게 올라왔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불도 안 떼고 동선 많고 열어놓으니까 온도가 10도 정도 차이가 나버리면 그 균이 딱 멈춰있다가 저녁에 또 불 떼면 좀 어정쩡한 균들은 막 부식돼버린, 썩어버린다. 그 냄새군요. 그러니까 건강한 균만 자라가지고 그래서 청국장이 됐는데 그래도 그 건강한 균 때문에 부식된 것까지도 다 안고 먹어주면서 우리가 살았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이걸 연구를 안 했으면 네. 온도와 습도와 이 균을 100% 키우지 않았으면 내가 이것도 모르죠, 나도. 이거 하려고 20몇 년 동안 내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으면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균을 죽이지 않고 온도 일정하게 습도하고 맞추면 네. 누구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다. 그럼 실제로 네. 저희가 좀 네.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하긴 해보이소. 뭐, 물어봐야 알까 입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 뭐 먹어봐야죠. 저희가 뭐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아, 예. 아, 저도 막 먹는 거 이런 싫어하는데. 먹어보세요. 하긴 해야 되니까. 와우. 저희가 한번 맛을 실시간 한번 해보이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소합니다. 나 지금 뭐를 먹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국장 하면 그 생각나는 그런 특유의 냄새. 네, 꿀꿀한 냄새. 꿀꿀한 냄새 있잖아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없어요. 예. 있으면 안 되죠. 어머, 신기하다. 아니, 내가 그동안 뭘 먹은 거지? 원래 밥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밥 없이도 먹어도 되겠어요? 아, 그냥 먹어도 됩니다. 네. 아, 아니, 맛있다. 밥 말아 먹고 싶네. 아. 와. 청국장에 진짜 신세계네요. 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러면. 이놈이 대원인가요? 아까, 아까가 대원입니다. 아, 대원이. 요놈이 대원입니다, 요놈이. 대원아, 반갑다. 대원아. 대원아, 너 헐, 여기서 만나는구나. 아, 너무 잘 먹었는데 이 청국장이 FDA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미국이요? 미국이 FDA. 그러니까 그게 청국장을. 네. 아, 청국장 FDA 받았어요. 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네. 오래됐고. 그러면 청국장 분위기 너무 좋은데 이거를 우리가 다 꼬리내 난다 하고 뭐 냄새 난다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제품이 이렇게 좋은데 왜 국제에서 인정을 못 받노? 아.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어? 무식한 할매지만 찾아가가지고 그 갖고 가서 해가지고 왔어요. 와. 와. 진짜 멋있어요. 아까 처음에 앉으셨을 때 여러분 생각나세요? 아우 부끄럽고 부끄러워 네. 하시는데 일 속에서는 아주 강단이 있어요. 네. 지가 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 맞습니다. 네. 아 근데 그 뭐 듣자니까 네. 그 삶은 콩에 짚을 넣는다고 들었어요. 짚은 고초균이 나와요. 이 청국장균이 자라는데 짚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 고초균이 나오면 그 청국장 안에는 여러 가지 균들이 많아요. 낫토균도 있고 많이 있는데 고초균이 들어가면 이 키우는데 균을 키워서 먹잖아요. 우리 청국장은 살아있는 식품이에요. 아~ 근데 금방도 얘기하셨지만 이 청국장 된장이 장이요. 살아있는 생명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 집도 깔아야 되죠. 아까 그릇도 숨을 쉬어야 된다고 하고. 된장은 사람 인체하고 똑같습니다. 아. 사람이 입으로 코로 숨 쉬듯이 우리가 오늘 저녁에 술 먹어보면 내일 아침에 아무리 이빨 닦고 나와도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그렇죠. 거예요. 왜 이 땅구멍으로 다 냄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폐물을 땅구멍으로 빼주지 않으면 장도 아미노텔 질소로 안 가고 암모니아를 간다 이거지.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게 아~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공기가 사방으로 통해야 된다. 그럼 매주 때부터 집부터 해서 담는 용기 그 그릇까지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숨을 쉬면서 가야 제대로 된. 그렇죠. 매주 장을. 띄울 때도 띄운다는 것은 곧 균을 키워서 예. 포화 상태가 됐을 때 다 떴다, 잘 떴다, 못 떴다. 균이 잘 자랐다, 못 자랐다. 이거거든요. 네. 정말 박사시네요. 네, 네, 정말요. 근데 깜짝 놀랄만한 이력이 여행사를 운영을 하셨는데요. 그 여행사를 운영한 시기가 1970년대란 말이에요. 와. 어떻게 또 여행사는 운영을 하시게 된 건지. 그 여행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신랑이 그 뭐 신문사가 뭔가 있다 그 신문사가 없어져 버리기네 아, 여행사를 하나 인수를 한다 해가지고 그래 돈을 좀 빌려줬더니 자꾸 돈을 더 빌려달라 해가지고 제가 양장점을 동생인데 맡겨놓고 여행사에
발목만 딱 들어올까 갔다가 나중에 목까지 빠져가지고 그런 여행사 사장이 됐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렇군요. 근데 일본은요, 그때부터 농협인들을 네. 농사 다 짓고 잘 짓고 이런 사람들을 다 추려가지고 보냉가이라 그래서 가을이면 그 농사 다 짓고 나면 네. 배 타고 여행하면 배 타는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조용필이 오빠야를 또 보잖아 배 안에서. 그렇죠. 또 한 대가만 왔다 갔다 하면 수지가 안 맞으니까 한 번 가고 먼저 데려다 놨던 거 두 번째 와서 싣고 가고 데리고 오고 한 세 번 정도 하면 돈이 좀 남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돌아와요 부산한 그때 한창 일본에서 인기 있을 때예요. 네. 그 조용필 씨를 물색을 해서 했더니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그럼 막 부산에 와가지고 인상도 많이 사가지고 하고 막 쇼핑 많이 하니까 여행사가 돈도 잘 벌리는 거예요. 네. 그때 아마 짭짤하게 된 거. 우여곡절도 좀 있으셨죠? 제가 일본말을 글씨는 지금도 모릅니다. 예. 일본 말을 잘합니다. 의사소통은 하시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걸 내가 태워가지고 하면서 내 자동차가 주유소에 딱 들어갔는데요. 그 예. 사장님이 날 보고 차가 왜 들어가느냐고 묻는데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구루마가 한글이 됐을까라 소꼬지 다베마스 밥 먹는다 이렇게 했어요. 차가 배고파가지고 밥 먹으러 가는 거다. 말은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일본 말을 못했는데도 젊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보여주고 막 차 끓여 인삼 차 끓여가 아침에 가서 또 모닝콜 해주고 갈 때 송이버섯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이러니까 도요다의 직원들이 우리 회사로 안 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많이 보내줬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인바운드 여행 상품들이 많지만 그때 당시는 별로 없었잖아요. 23개인가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인바운드가. 그렇죠. 예. 1남6녀 중에 다섯째 딸이시라고요? 우리 엄마가 예. 우리 아버지 형제가 삼형제인데 예. 다 아들 다섯 명씩 이렇게 여섯 명씩 일어났는데 우리 엄마만 딸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태몽 꿈을 예. 딱 용을 딱 붙대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우리 엄마가 억수로 귀중하게 몸을 이래가면서 그랬는데 나누니까 딸이니까 아 여름에 그 딱 밀어넣고 입을 딱 덮어버리고 알을 그냥 놔두었어요. 우리 엄마는 그 야이야 우리 언니가 12살 차인데 우리 12살 먹은 언니가 저 동냥도 하고 이래 키워가지고 제가 눈도 작고 키도 작고 모든 기능이 보통 사람보다 적어요. 어릴 때 못 먹어가지고. 세상에. 나중에는 어머니가 좀 아야 좀 내가 그때 미안했다 그런 아니 돌아가실 때 미안하다 갑니다. 그전에는 막 돈 갖다 주고 막 다 동생들 공부시켜 이래도 막 고맙다 이 소리 안 하더니 돌아갈 때는 내가 아니 있는데 재진 거로 어쩌겠노 미안하다 고맙다 그러면서 그러고 가시더라. 네. 아, 서 원장님은 정말 다양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시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좀 재단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재단사요? 네. 우리 집을 어쩌 할 수가 없으니까 대구사 하다가 내가 좀 이래 좀 유명한 사람인데 좀 배워봐야 되겠다 해서 노라노 여사가 한국에 왔을 때 국제복장학원에 네. 다녀가지고 네. 그래서 서울에서도 양장점을 내고 제가 양장쟁이였어요. 아. 그래서 지금도 직원들 유니폼도 만들어 입히고 항아리 옷도 만들어 덮어 씌우고 막 와. 이런 거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콩농사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일본 노교 단체라는 거는 농협 단체예요. 노교 그 농협 배에 조용필이 오빠야 그 하려고 농협으로다가 세일을 다니는 겁니다. 네네. 일본 지사에 하고 갔는데 농협에서 나를 기다리라 그래요. 예. 그 농협 조합장이 어느 대학에서 나와서 콩 강의를 한대요. 네. 그래서 콩 강의를 하는갑다. 그래가지고 뭐 아모레 아줌마 마냥 밖에 앉아서 그냥 기다릴 수도 없고 화장품 아줌마 제가 그 콩을 심어가지고 콩 이파리 열고 네 마디에서 딱 잘라주면 나는 그때도 콩이 어디서 여는지 몰랐어요. 콩이 요 40cm 안에 요 대에서 연대요. 이걸 잘라주는 거하고 안 잘라주는 거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그걸 그해 콩 농사를 지어서 타작을 해보니까
제가 잘라준 데는 콩 때깔이 달라요. 때깔이 틀려요. 아하. 때깔이 노랗고 콩알도 굵고 콩이 되게 연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 막 내가 풀도 뽑아주고 콩밭에 물도 줘라 뭐 가면 이래다가 그 콩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 콩이 아깝잖아요. 내가 애지주지 했기 때문에 예. 팔러 가니까 사게 준다 할기는 팔지 말고 솥 두 개 사오라 그랬군요. 이렇게 된 게 된장이 담그기 시작한 거예요. 여행사를 하시면서 이제 콩 농사를 조금 지으셨는데 그렇죠. 일본에서 받았던 그 교육 네, 4개 나오면 잘라라. 네 맞아요. 그 선생님 이제 그런 계기로 이제 콩 농사를 하게 시작 이제 하시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막 하다가 분명 근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고비. 제가 무식하니까 소나무 심는거나 뭐 집을 하나 짓는거나 다 불법이고 거기가 전부 농지예요. 절대 농지에다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뭐 할 수가 없는 곳인데.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네.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뭐 길이 있을 거다. 지금은 2만 평이라는 거를 지구 단위에서 다 풀었어요. 아. 네. 그리고 잔디밭도 넓게 막 몇 군데나 만들고 조경도 다 할 수 있고 집도 짓고 그거는 또 양로원도 지을 수 있고 갤러리도 지을 수 있고 다 허가 다 받아놨어요. 근데 선생님 그런 어려움 말고 혹시 그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전혀 없으셨나요? 막 배 팔러 다닐 때 공무원들이 네. 배 팔러 다닐 때 나도 된장 팔러 그 따라가가지고 같이 시청하고 같이 아 서분야 된장이 왔습니다 서분야 된장 한번 주세요 이게 막 손 핸드 마이크 들고 막 이래가지고 다 미기 보고 그래가지고 사고 이런 시대 때도 있었어요.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 그리고 또 고집 세게 아무데나 갖다 팔면 되는데. 네. 이렇게 귀하게 만들었는 걸 어떻게 아무데나 담아가 아무데나 갖다 팔겠노. 그렇지. 그 고집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콩이 그냥 단순한 음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소중하게 키운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째 그리 잘합니까? 잘하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006년 5월에는 또 개성으로 또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안성 씨가 전구대, 세계 전구대회를 안성에서 합니다. 전구대회. 그런데 네. 이제 이북에다가 선수들을 초청을 했더니 조건이 된장 공장을 지어달라 그런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나인데 쫓아왔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나 뭐 이북 나 무서워서 안 간다. 이렇게 했더니 아 원장님 그게 아니고 뭐 저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수님 내가 이북에서 가가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논문을 다 갖고 가서 해명해야 됩니까? 하긴 원장님 입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가들요 별 거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러더라고. 그래도 막 연구한 논문들 다 사가지고 혹시 몰랐어요? 처음에 딱 가자고 할 때는 뭐 거부감 이런 거는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내가 안 한다 했기는 그 통일 사업을 지원하는 부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근데 통일부에 그쪽 색깔이 조금 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거를 갖고 가가지고 이북에 가서 보이고 와서 좋다 이거지 가자 이러고 겁나죠.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아 겁나셨구나. 못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죠. 사람이 모르잖아요. 예. 못 올 수도 있는데 막, 아 그래 사람이 진심이면 뭔가 통해도 통하겠지 하고 내가 탁 깨놓고 하니까 우리나라 지원 사업을 북한하고 할 때예요. 빵 공장도 채워주고 예,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개성에 가가지고 저는 서울 어디 번번한 데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저 안성촌에서 왔는데 그래서 된장 그거 하는 아줌인데 그래 여기 왔는데 촌에서 왔으니까 뭔가 무식해서 말도 잘 골라서 못하고 나는 본 대로 느낀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앞에 앉았는 계신 분이 내가 오기 전까지는 뿔이 달렸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래 생각을 했는데 당신도 나같이 가슴에 뜨거운 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터놓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조선에도 저런
선상님이 계셨어요 이러더라고. 그래도 그래. 된장 박사가 저 따라다니면서요. 네. 식초도 만들어 달라. 내가 갖고 간 거 식초도 갖고 왔거든. 식초도 만들어 달라. 뭐도 만들어. 어머니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이거 해주시라요. 다음에는 이거 해주시라요. 막 이렇게 좋아했어요. 선생님 그 북한 음식은 어떻게 괜찮나요? 거기 음식은 한마디로 네. 우리 것도 아닌 것이 중국 것도 아닌 것이 덜쩍지근 기름에 많이 섞어서 우리 전통 음식은 없습니다. 옥녀관에 가서 냉면을 먹어도 서울의 필동면옥에 가서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예. 그 개성 팔도 음식이면 개성 음식이 최고인데 네. 지금은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개성 음식을 전수해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항아리 어디 있습니까? 뭐 장담가 먹는 사람이 있어야지. 예? 장담가 먹는 사람 없어요. 그럼 장도 전혀 없나요 거기는? 다 중국에서 갖다 먹고. 그래 님민이 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내가 코끝이 찡하고 내가 눈을 하늘로 이렇게 봤어요. 간이 없어요. 간이. 내가 한국에다 팔 거냐 이래 물었더니 님민이 먹을 거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좀 마음이 많이 흔들려가지고. 오히려 전통 문화가 또 신문화가 잘 보존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이제 한국 이제 저희는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오히려 더 전통을 지키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절대로 없어요. 그럼 된장찌개 뭐 이런 게 없나요? 된장찌개도 뭐 그 싼 된장 있잖아요. 식용유 짜고 남는 찌끄레기 된장 이런 거 갖고 만들었는 거 그런 거. 그럼 우리가 먹는 된장찌개나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네요. 근데 그 미사일만 안 쏴버렸으면 그 김일성 생각 그 근방에다가 네. 우리 농원에 있는 식으로 된장을 전통식으로 제대로 하나 한다 그랬거든요. 5,000평을 준다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 끝판에 미사일을 빡 쏴버리니까 그게 통일부에서도 돈도 한 개도 안 대주고 지원 사업 못 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군요. 된장오만이, 된장오만이 이렇게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얘기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셨어요? 평양에 우리가 바우덕이 그 특물단을 네. 데리고 70몇 명이 딱 평양 공항에 갔는데 꽃다발을 들고 나와서 그 안기부 사람도 둘이 따라갔는데 막 된장 박사가 쫓아나더니 오만이, 된장 오만이 오셨습니까? 그거 한번 끼안고 꽃다발을 나밖에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색안경을 끼고 저도 똑같이 가서 보고 똑같이 하고 왔는데 카팅할 때만 우리 시장하고 몇 명이 가고 나머지 안 갔는데 갔다 왔을 때 조사받았어요. 너무나 친하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좀 받으셨나 봐요. 오해 받긴 뭐 내가 뭐 있어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뭘 조사를 하고. 이제 그때 평양 용성 구역에 장류 공장을 세우셨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가지고 그때 네. 테프 카팅 하러 갔을 때 내가 그 수분이 너무 많다, 발효가 조금 덜 됐다, 조금만 더 수분을 줄여라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테프 카팅 하고 사진 찍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동안에 못 갔지 않습니까? 네네. 미사일을 하도 퐁퐁 때리는 바람에 네네. 못 가서 뭐 공장을 고장이 났는지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확인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최근에 보면 약간은 이제 좋아질 기미가 보이잖아요. 네. 이런 거 보시면 어떠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가서 그 공장이 움직인지 안 움직인지 보고 가서, 싶습니다. 그렇죠. 예, 이북 쪽에서 전통적인 거를 한번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것을 다시 내 생전에 한번 해놓고 가고 싶습니다. 예.